보편적으로 보면 영강 지역은 눈이 많이 오고 쌀이 많고 소금이 많다 해서 300의 옥탑골이라는데요. 여기가 영강이 주 범죄가 시골은 그 단순 폭력 절도 사건 주로 아마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한가위가 바로 오늘입니다만은, 그러나 오늘 저 달에 비는 소원은 이제 톱 뉴스로 전해드릴 그 몸서리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해서 제발 강력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하는 참 기초적인 차원의 바람이 오늘 많을 줄로 압니다. 저는 사실 지정파 애들한테 0.1% 동경심이 없었어요. 이 새끼들 바로 죽여야 돼. 지금 당신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?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냐? 잠잘 곳 없을 때 잠잘게 해줬냐? 직장 없을 때 직장을 잡게 해줬느냐? 엄마가 다섯이나 있었대요. 그러니까 자기 엄마 외에 다른 엄마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. 한 생명을 내가 구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기도도 못했어요. 아,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뭐 기도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